그런 상점에 넘어가진 않지만 그 사이에 잠깐 여기 커다란 공간을 만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 안녕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사이드 마운트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에 깔리면 정말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셔야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사이드에 깔렸어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 잠깐 일어나 보면 프레임을 형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 팔뚝은 상대방 목 쪽에 위치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 팔의 팔뚝은 상대방 골반 라인에 이런 식으로 밀착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렇게 손이 펴져 있으면 상대방에 의해서 아메리카나 같은 공격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손을 접어서 짜투리를 없애 주셔야 돼요. 여기서 프레임 잡았으면 손을 이런 식으로 딱 감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셨으면 두 번째로는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리가 상대방의 반대 방향으로 살짝 찝어주세요. 여기서 이만큼.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크게 처음에 브릿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상대방이 그냥 저항 없으면 반대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크게 브릿지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저항 없으면 상대방이 넘어갈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대방 넘어갈 정도로 크게 브릿지를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넘어가진 않지만 그 사이에 잠깐 여기 커다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이로 밑에 있는 무릎을 상대방이 다시 덮기 전에 빨리 막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더 들어오기 전에 반대다리가 상대방 골반을 밟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완성되면 이제 요손 다리 두 개 상대방을 전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타체가 아니라 손을 이용한 이스케이프 방법이거든요. 자, 요령은 처음엔 똑같습니다. 다리가 상대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상대방을 향해서 브릿지를 크게,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이 사이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손이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브릿지 크게 하고 여기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려올 때 저는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브릿지 둘, 상대방이 내릴 때 아래로. 그 다음에 엎드려서 상대방 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양손으로 상대방 다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크게 브릿지, 그 다음에 하고 상대방 누를 때 아래로 엎드려서 백으로 가든지 아니면 밀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런 일반적인 사이드 마운트에서는 요 두 개를 잘 조합하시면 나올 수 있는데 요런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여기서 상대방이 일반적인 사이드는 이 손이 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손이 이렇게 아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크게 브릿지해도 이 손에 막혀서 브릿지가 잘 요 무릎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약간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프레임은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똑같이 상대방 쪽으로. 이 다리는 못 넣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이 사이로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 사이로. 그 다음에 팔꿈치 어깨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저를 찍어 누를 때 막으면서 이 사이로 이런 식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상대방 브릿지,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안 되죠? 손에 맡아서.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 사이로, 그 다음에 팔꿈치로 베이스. 그러면 상대방 목이 제 팔꿈치에 막히죠. 그러면 이 공간을 잠깐 동안 열 수 있습니다. 그때 막으면서 크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이상 여러분들의 괴로운 사이드 마운트를 해체할 수 있는 이스케이프 방법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